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사과꽃 종자입니다. 종자라고 제가 표현하면 포트 자체가 가장 작은 5.5. 예, 구독자님들, 그래서 만약에 받으면, 아우, 영상에 그렇게 크더만, 내가 받았더니 너무 작다, 이렇게 하실까봐, 종자라고, 물론 뭐, 내가 종자, 씨종자? 예. 그 포트 자체를 표현하기를 종자라고 합니다. 사과꽃이 저는 구독자님들이 요즘에 트렌드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간첩이에요? 자, 사과꽃 종자고 가격은 포트는 5.5cm, 가격은 12,000원. 대박 상품입니다. 저는, 어머, 자구. 물론 자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구는 어떻게 해요? 묵으면 생성이 되고 제가 특징만 한 번만 말해드려도 돼요. 지금은 이제 농가에서 키우기 위해서 물을 많이 줘서 출하를 했지만 사과꽃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스텔라처럼, 아니 테슬라. 테슬라처럼, 어머 세상에, 골이 약간 이렇게 패여 있는 아가를 찾는 데 없어요? 골이 패여 있는 아가를 이렇게 살짝 이 가운데 골이 살짝 패여 있어야 진정한, 아, 잘 키웠다. 어머 세상에, 잘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과꽃 종자 12,000원. 그리고 요즘에 또그 가장 히트하는 키스키스 종자. 얘요, 종자 포트에, 5.5 포트에 종자 포트입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만 원. 자, 사과꽃은 아마도, 그러니까, 자, 가격, 아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미국 레드마리아 철화. 어머 세상에, 철화가 만 원이야? 미국 레드마리아? 평균적으로 쌩얼보다는 철화가 비싼 거 아시죠? 쌩얼 하나보다는 군생이 비싸고, 군생보다는 철화가 비싸고. 아유, 미국 레드마리아 철화. 어머, 없어요? 자, 괜찮죠? 미국 레드마리아 철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블랙로즈. 블랙로즈. 정말 이뻐요. 물론 블랙 시리즈가 그렇게 유행이다고 해도 사과꽃처럼 싱그러운 아이가 또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죠. 자, 블랙로즈 가격은 12,000원. 포트도 크고 제가 종자 하려고 둔 거를 빼온 겁니다. 다 누가요? 다남다 여기. 제가 요새는 종자 구하러 다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하우스 짓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님께 소개하는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종자를 내가 번식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레드데보스. 이봐, 견본이죠. 이렇게 그거 봐요. 키우니까 포스 나지. 자, 이렇게 한 번만 보세요. 아이, 아유, 포스, 이런 포스를 보고 내가 구매한다 그 말입니다. 레드데보스 12,000원. 괜찮았어요? 그리고 레드데보스 종, 이 견본으로 제가 지금 오늘 특집을 뭘 가려고 했냐면, 사실은 제가 어제 깜놀했어요. 마디바 하나 살려고 내가 했는데, 다른 것까지 구매하게 됐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자. 왜냐면 매장에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해요. 이런 종자가 귀하다. 보기 드물다. 레이스가 이렇게 많죠? 포트는 15cm 포트이고 넘쳤어요? 에이, 넘쳤잖아요. 가격은 3만원짜리 할인해서 2만원. 오늘은 마디바 특집전이에요. 마디바 특집전 하나 갖고요. 땡. 잠시만요. 이 아이는 17cm 포트에, 크기 비교합니다. 2만원과 4만원. 그래서 구독자님이 내가 만약에 2만 원이 없다 그러면 4만 원이 싸다 비싸다 할수 있고, 4만 원이 없다 그러면 2만 원이, 아따, 좋네. 아유, 4만 원보단 안 좋지. 자, 마디박 보셨죠? 3만 원짜리 2만 원이고, 얘는, 환연 마디박. 너 어디 갔어? 너 이름표. 4만 원. 예. 자. 보셨죠? 자, 그럼 마디박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어지러운 게 얘를 표본 삼아,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얼마나 많아요? 에이, 그 4만원짜리는 어느 분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하우스에 갖고 온거 빼고 농사 짓는 농장에 와서 다 구매해 가셨어요. 얼마에 그분이 파는지는 나는 알수 없으나.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 가지고 있는 양이 다예요. 마디바 구경 한번 잘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특집 좀 많네. 자, 마디바를 구경 삼아.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블루 드래곤.
나는 이 가격이 싼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님이 그런 거예요. 야, 얼굴 하나에 얼만데 그 2두짜리를 이렇게 팔어. 천차만별이죠. 자, 블루드래곤 2두에 25,000원이고 제가 비교합니다. 자, 블루드래곤 만원짜리, 블루드래곤 15,000원짜리. 그리고 자, 짜자자잔짠짠 보여요? 안 보였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데리고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크기 비교가 되십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가격 차이가 있구만. 그래서 실제로 블루드래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아이를 45,000원에 두 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우리 집 앞에 농장에서. 그 사장님도 요새 유튜브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요? 참나, 유튜브. 자, 블루드래곤. 얘는 10cm 포트이고, 얘는 7.5cm 포트이고, 이 블루드래곤은 15cm 포트예요. 그러나 군생. 군생을 왜 잘러? 자르지 마세요. 에이, 군생은 부가가치가 틀려요.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드래곤도 속 시원하게 구독자님들이 사이즈가 크다 작다 싸다 비싸다 해결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가고 갈게요. 저희가 이 아이를 늘 소개합니다. 레드콘이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두 개만 원짜리도 있어요. 오늘은 소개 안 합니다. 어제 다 나갔어요. 요 아이, 늘 소개했던 레드콘. 이게 만 원이에요. 포트는 10cm. 그 다음에 12cm 포트. 얘는 얼마예요? 15,000원. 그리고 어제 대박 났던 레드콘 2만 원. 이 아이는 분 바꾸잖아요. 층수를 보나 옷자라지 않았어요. 레드콘은 옷자라게 키우시면 매력 빵. 이렇게 옷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가 2만원.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만원, 15,000원, 2만원. 선택은 구독자님의 몫입니다. 싸다 비싸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돈의 값어치만큼만 갑니다. 괜찮았죠? 자, 그래서 블루드래곤까지 다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또. 세상에, 어느 분이 로또 달라고, 올 한 해 로또처럼 대박 났으면 좋겠다고. 얘는 2만원, 2만원. 그리고 자, 하나 더. 로또요? 끝내줘요? 아, 19년도, 아마 18년도 그쯤에, 18년도, 19년도쯤에는 로또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가격에 소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작년 추석 때, 아니고 벌써 재작년이죠. 20년 추석 때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7, 8만원 정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겁죠, 무겁죠, 무겁죠. 자, 그 다음에 얘예요. 핑크 탈론도 얼마나 그 목에 힘을 주고 다녔던 아이냐면 엄마 자구에서 딱 떼면 10만원, 13만원 이 정도 했었어요. 지금이요, 명품 창 12,000원. 12만원 땡 1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구독자님들이 얘를 무구나이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입 아파요. 얼마나 묵혀요? 최소한 농장에서 맞아요. 입장 층수, 그 다음에 달구어진 모습을 보면 우리 베란다 모델할 아이예요. 메인 모델할 아이예요. 왈츠 3만원. 얼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면 요즘들은 다 실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들이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왈츠 랜덤 발송합니다. 그러나 잘 갑니다.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요 하나 가고 갈까요? 가르시아하고 같아 보여요? 아유,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가르시아 왈츠는 12cm 포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시아는 7.5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 2만원. 아유, 진짜 가르시아 갖고 싶다. 가르시아 갖고 싶다. 자, 한 번만. 자, 이렇게 보세요. 고를 게 없어요. 이런 아들을 어디서 데려왔어요? 예, 제가 지방에 제 하우스가 따로 있거든요. 예, 거기서 겨울 내내 묵혔던 아이. 불 안 떼고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겨울에는 불을 떼기 때문에 물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왈츠. 왈츠 전체 다 보세요. 멋있어요. 끝내줘요. 갖고 싶어요. 사면 되지. 아, 뭘 다 사. 구경만 하면 되지. 그죠?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엘샵.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이렇게 보면 멋있나, 이렇게 봐야 이쁘지. 그런데
요렇게까지 제쳐보면 자고 있어요? 있잖아요. 참, 뭐, 없다고 떼떼떼. 자구가 얘처럼 목도리가 두릅니다. 가격은 2만원, 엘샤. 목도리 둘러요, 목도리 둘러요. 어떤 걸 봐도 자자자. 자구 빵빵빵 나오죠? 자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있잖아요, 자구뽕? 자구뽕? 온천지 자구가, 그래서, 이, 받자마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엘샤. 흙 털지 마세요. 저면해서 2, 3주 한 번씩 저면하시고, 2, 3주에 한 번씩 저면해서, 그 자구가 온전체로 그 목도리 두르면 가을에 분갈이 하세요. 만약에 자구가 이 정도인데, 자구가 이 정도인데 분갈이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뿌리 활착이 안 되니까 물을 못 먹어요. 그럼 자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요.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가벼운 흙은 받자마자 털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엘샤만큼은 지금 자구 생산 중이잖아요. 이런 애를 물을 6개월 동안 굶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머 너 물 6개월 못 먹어? 그럼 자구가 어찌 되겠어요? 소실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 자구가 막 나오는 아가들은 가급적 한 철만 건너세요. 가을에. 네. 아유 세상에 명강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언니요? 우리 언니, 진짜, 이 포스는 실버스타는 입장이 굉장히 작고 왜소한 체격이지만 얘는 부비부비한 대가로 이렇게 멋지? 이렇게 멋진. 예. 어우, 세상에. 이뻐요? 우리 언니. 12cm 포트에 꽉 져요. 그러니까, 아까 가르시아는 7.5cm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들마다 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호주마리야, 4만원. 오늘은 갑자기 4만원이 훅 갔네. 호주마리는 진짜 1세대 창이고, 그, 딱 하나 있는 거에서 이렇게 늘려서 저한테 그, 우리, 다남다유 구독자님께 소개 좀 해달라고 주신 저희 이제 매니아 사장님이십니다. 호주마리야. 가격 4만원. 그 다음에 얘 하나 시그니처. 너 얼마니? 어휴 세상에 시그니처 어머 세상에 외두짜리 2만원인데 얘 또 군생이네 그죠? 자 시그니처 가격은 2만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 아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뒤에 그 또 가잖아요 스텔라 저기 제클린 자 먼디 제가 이 아이는 그 키웠던 아이라고 표현하면 늘려서 키웠 자구대에서 키웠던 아이 그래서 맞아요. 25,000원에 팔았던 아이 50% 더해요. 외두는 12,000원, 군생은 15,000원. 먼디 외두는 12,000원, 군생은 15,000원 이렇게 해서 다남다육 아이들 구경했습니다. 이어갑니다. 쑥쑥이도 가고 예. 네, 이어갑니다. 코노 리톱스 종류 갑니다. 이 아이 이름은 축전이에요. 축전. 제가 그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로젯 하나에 8,000원 주고 3개짜리를 구매해서 겨울 2번 났습니다. 이제 사는 해까지 하면 3번 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로젯 3개짜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집중 빨간 볼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알배기 전부 다 지금 탈피 준비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탈피 참 탈피하죠? 탈피 준비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까요? 탈피하죠? 그러면 최소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나옵니다, 로젯. 자, 그럼 전체적으로 열 개다? 그러면 최소한 25개에서 30개가 되겠죠? 어머, 그래? 그러면 올겨울만 지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딱 이 정도예요. 대구도 남는 게 아니고 딱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겨울 한 번만 났을 때 이 정도.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올 겨울에도 또 다시 지금 또 아가들을 탈피하겠죠. 탈피하는 거는 구독자님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 내가 요런 아이들을 아유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좀 도와줄게. 강탈, 강제 탈피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탈피하도록 두면 됩니다. 자, 축전 12,000원, 그 다음에 축전 대짜 5만원. 17cm 포트에 이 정도 있습니다. 제 거는 안 팔아. 어머, 또 각자 만들어야지. 왜 자꾸 우리 하우스에 들어오면,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안 사고 꼭 내가 견본으로 써놨는만 달래.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자,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뭐 지렁이요? 아유, 그래요? 뱀? 아유, 정말로 얘는 꽃이 지금 이제 여기 요 위에 머리, 위 머리에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버클리라고 하는데 꽃, 이 버클리 이 정도 포트 하나만 있어도 아유, 향수집 저리 가라 합니다. 예, 우리 그 자스민향 향이 대단히 멋진 버클리. 6,000원. 그런데 어머 너무 약하다. 이거 그런 소리 봐. 요 5,6,000원이면 요 대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구가 어떻게요? 뽕뽕뽕뽕 이 라인 라인에서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노바. 이 아이는 자, 꽃대가 쫙 걸렸어요. 꽃대가. 꽃 피면 얼마나 이뻐요? 진짜 이뻐요? 대단합니다. 선인장 꽃은, 그런데 이제 선인장은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 가시한테 찌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싸. 가시가 있어요, 있어요. 보이죠? 실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손으로. 가시가 손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질리면 제가, 아, 알겠죠? 아, 예, 아, 예. 그래서, 슈퍼노바가 왜 슈퍼노바야? 가시는 노, 가시는 노. 꽃, 꽃이 정말 선인장은 꽃이 예뻐서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단애의 여왕. 어휴, 자, 이 아이도 꽃이 정말로 멋집니다. 알뿌리, 저기, 이렇게, 이렇게 알뿌리가 있어요, 알뿌리.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단애의 여왕, 8,000원. 그리고 하나 제가 얘 먼저 가고 갈까요? 얘요, 얘요, 얘요. 마소니아.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만큼 얘가 그 가격대가 있었냐면요. 그 맨 우리 키핑장에서 마소니아 있는 정도면은 다 쳐다봤어요. 왜? 아유, 하나에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짠짠짠짠짠짠짠 만 원. 얘도 구군 알갱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감자뿌리 알처럼 들어 있어요. 우리 돼지감자? 예, 그 정도, 돼지감자 정도. 예, 돼지감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소니아 가격은 만 원. 이렇게 묵어 봐봐요. 그럼 정말로 멋지고 꽃이 끝내줍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예, 한번 실패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사 탈피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아이고 이뻐라.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축전하고 처음에는 약간 비슷해 보이나 얘는 하트 모양이 선명하고 얘는 약간 하트가 위에서 한번 네, 이렇게 탁 누른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부사도 탈피하면 지금 머리 이래요. 아유 머리 몇 개밖에 안 돼요. 아유 땡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탈피합니다. 자연 탈피, 네, 딩동댕, 강탈 땡 합니다. 강탈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미니문 네, 코너 중에서 변이죠. 이제 탈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얘는 12,000원. 부사 만 원, 마소니아 만 원, 단애영 8,000원. 그 다음에 수정 드래곤요. 많이 구매하셨죠? 저는 이런 진짜 좋아해요. 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쿠페리 금연, 만약에 로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요 정도가 분만 바꾸어서 조금만 더, 올가을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현재 5만 원대 유통하는 크기는 충분히 됩니다. 얘는 포트가 14cm 포트 정도 돼요. 분채 배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문바인요. 진짜 젤리처럼 생겼어요. 완전히 말캉말캉합니다. 이 가격이면 제가 이 면봉을 왜 꽂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종자라는 표시라고 해요. 절대 팔면 안 되는. 근데 다람다육이 어떡해요? 이 진짜 비쌌거든요. 요 아이가 이래봬도 이 포트에서 지금 3년 반 정도 지난 아이예요. 문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호가니. 제 새끼 손톱 한 번만 비교할까요? 새끼 손톱 정도 되는데 가격 2만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유 뭐시 저렇게 비싸냐, 새끼 손톱만 한게 2만원이냐. 에휴 그런 소리 마세요. 20만원 같단 말이에요. 현재도 최소한 3-4만원 이상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를 들고 갈 거냐면 제가 자 이쁜 축전을 들고 갑니다. 어디로? 자, 여기 저 리톱스 있는 쪽으로. 자, 리톱스 있는 쪽으로 갈게요. 자, 리톱스 보여요? 어느 구독자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가 엉덩이처럼 예쁘다, 뇌 구조를 닮았다 이렇게 하세요. 4년 이상 묵은 모듬 2만 원이에요.
하나? 아니, 이거 다예요. 포트가 2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천 원짜리는 참. 자, 그 다음에, 필룰리포르테. 그냥 코너 달라 하시면 돼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 써드릴게요. 자, 필룰리포르테. 자, 이렇게 해서, 코노 리톱스, 제가 시리즈로 묶어봤고, 그 다음에 얘요, 리치 아이 금. 얘는 선인장과지요? 그러니까 여기 왔지. 얘 리치 아이 금 10,000원. 이 아이가 이 정도만 하면 4, 5만 원대까지 했었던 아이예요.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리치 아이 금, 예, 10,000원. 다남다 유기 차라라는 쑥쑥 이어갑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 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다.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 25,000원. 아니, 5, 5, 2, 5, 10.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목사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